오늘 이 시간에는 조절장애. 요즘 이 분노 조절장애, 공황장애. 이 장애라는 말을 갑자기 의학계에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또 수면 장애. 이제 옛날에는 그냥 불면증 그랬는데 이제 수면 장애. 자, 장애자라는 말도 씁니다. 본래 잘 하던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전자 장애. 잘 작동하던 유전자가 잘 작동을, 유전자 작동 장애가 일어난 것이 암이고, 그렇죠. 그 장애. 장애예요. 자, 분노 조절 장애. 제가 어떤 사람 참 좋은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몸집은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제, 뭐랄까. 그래서 자기가 이 몸집이 작은 데 대한 어떤, 뭐라 그래요? 콤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남자들은 그런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콤플렉스가 있을수록 이 과시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작지만 니네들 나 맛 좀 볼래?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이렇게 작다고 깔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가 얼마나 이 주먹이 세고 싸움을 잘 하는지를 자꾸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덩치 큰 놈들이, 야, 저 자식은 건드렸다가는 뭐예요?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건들지를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과시하고 또 과시하고 과시하다가 보면 이게 습관화돼. 아시겠죠? 이게 습관화됩니다. 여자들도 이쁜 사람들이 신경질을 잘 내요. 좀 이렇게 근데 좀 조금 덜 이쁜 사람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건 또 왜 그래요? 덜 이쁜 사람들이 신경질 내 봐야 아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참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쁜 사람들은 자꾸 이쁜 사람들 입에 발린 소리가 뭐예요? 짜증나, 신경질나. 이쁜 사람들 진짜 제일 자주 쓰는 말이야. 예. 별로 짜증도 안 나면서 뭐 짜증나 이래요. 웃으면서. 이제 그건 왜 그래요? 예. 이쁘니까 조금만 짜증내도 주위 부모님들이나 오빠나 남자들이 뭐 솔솔 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짜증을 자꾸 내다 보면 짜증 조절 장애자가 돼요. 난 짜증 낼 만한 일도 뭐예요? 아닌데
그냥 짜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장애증이라는 것이 이게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몸집 작은 사람은 그렇게 막 주먹을 휘둘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덩치 큰 사람은 웬만하면 다 때려 눕혀. 자, 그러다가 나이가 50이 된 거야. 근데 지난 50년 동안 뭐예요? 말씀드린 이제 50이 됐으니 이제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나오는 거야. 박사님, 야,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운전수가, 좀 무뚝뚝하게 얘기했어. 아, 그, 왜 그래? 그, 저, 뭐, 이랬다고, 막, 그냥 유리창을 뚫고, 막, 그래서 자기 손도 다치고, 경찰에 끌려갔어. 그, 이게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여러분, 슬퍼도 슬픔을 조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 화가 나도 아이, 참자, 이해하자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조절할 수 있는 힘,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전혀 사용을 뭐예요? 안 하면. 네. 어저께 당뇨병도 초인종을 사용 안 하면 뭐 당뇨병 걸려요. 그러니까 네. 그 조절 장애가 돼버린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즘, 한국 젊은 여성들 간에, 예, 성형수술을 자꾸 하고 싶어.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아, 그 정도면 충분히 이뻐. 그런데 본인이 거울을 보면 안 이뻐. 뭐 눈도 여기 문제가 있고 코도 이게 입술도 전부 거울을 보면 뭐밖에 안 보여? 고쳐야 될 것밖에 안 보여. 그 자기가 그렇게 이쁜데도 이쁜 거는 못 느껴.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면은 볼 수 없게 돼버리고, 부정적인 것이 그렇게 잘 보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게 각 분야의 그 조절 장애로 다 나타나요. 네. 요즘 와서 그게 아주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는 것도 결국 뭐 장애예요? 조절 장애입니다. 감정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조절 장애에 심각하게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것도 부부간에 나중에는 여보. 나 당신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자가 돼. 뭐는 잘하는데. 이런 건 잘하는데. 좀 말을
부드럽게, 곱게. 사랑을 표현하면 누구도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참 행복해요. 그렇게 이제 서로가 행복하면, 이야, 이게 바로 사는 보람이구나. 의미가 사랑 속에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성형수술을 그렇게 해야만 될까? 그 다음에 요즘 또 젊은 여성들 간에 이런 문제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식증이라는 병입니다. 거식증. 밥을 거부를 해. 왜, 어떻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빼빼 말라. 이제 지금 죽어. 보통 체중이 이 여자면 한 50kg에서 60kg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34kg밖에 안 돼. 왜? 안 먹어. 먹으면 어떻게 해? 올라와. 먹으면 올라와요. 여러분. 어떤 때 막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먹으면 어떻게 해? 올라와. 여러분, 그 스트레스 중에 어떤 증세가 있냐고 하면, 이 글로부스 팔리두스라는 증세가 있어요. 이게 라틴 말인데, 쉬운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목구멍에 이만한 덩어리가 느껴져. 틀림없이 덩어리가 있어. 그러나 검사를 아무리 해도 덩어리가 안 나타나. 내시경을 해도 안 나타나고, MRI를 찍어도 덩어리가 안 돼. 근데 덩어리가 여기 뭐요? 있다고, 자기는. 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가 있으니까, 물을 마셔도 잘 넘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자분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세를 한두 번씩 겪었을 거예요. 아, 여기 덩어리가. 또 덩어리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도 있을 수 있어요. 뱃속에도 덩어리. 그 실제로 덩어리가 어떻게 해? 있어. 만지면 덩어리가 있어. 근데 내가 만지면 덩어리지만 사실 그게 덩어리가 아니거든. 그게 뭐냐면 장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장이 이렇게 좀 꼬이면서 뭉치는데 그걸 내가 만지면 덩어리야. 그런데 의사가 보면 그건 장이야.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먹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왜 안 먹느냐? 왜 안 먹느냐? 자기가 그 체중계에 올라서서 이렇게 보면 34kg야. 이 여자도 대학 출신이야. 대학교 강사야. 그 체중계를 보면 34야. 그런데 거울을 보면 88kg로 보여. 그러면 대학교 강사 정도 되면 어느 쪽을 믿어야 돼? 저울을 믿어야 돼요? 거울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울을 믿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맛이 간 거야. 그렇죠? 저울을 보면 자기가 맛이 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거울을 선택합니다. 맛이 가도 거울 선택.
왜? 거울을 선택해야 자기가 거울이 맞아야 자기가 맛이 간 게 아니니까. 저울을 선택하면 자기는 뭐예요?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저울은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게? 저울이 고장났다 그래요. 그러면 저울을 바꾸자. 새 저울을 가져오자. 그래서 새 저울 가져오죠. 그럼 또 34kg 나와. 그럼 뭐라 그러게? 이것도 고장났네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멀쩡해요. 합리적이야. 요 체중 분야에서만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왜 아주 비합리적이 될까? 공포증이야. 왜? 뚱뚱해지는 것이 너무 뭐예요? 무서워. 왜? 뚱뚱해지면 자기의 가치가 뭐예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자기가 지금 살 맛이 나는 것은 날씬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뭐라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라 그래.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 이런 공포증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형. 그러니까 외모, 얼굴 모습이 이게 뭔가 모자란다. 이게 부족하다.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형을 하지 않으면 무서워. 자기 이제 남자들이 안 쳐다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삶의 의미나 삶의 목표가 전부 뭐에 달려 있는 거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걸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에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모습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외모, 남자들은 뭐요? 지위, 권력, 명예, 이렇게 중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뭐 내가 권력도 있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슨 살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그러면 지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예.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내면의 충실입니다. 내면에, 나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찾기 시작해서 이 마음 속에 여러분이 쌓아가면, 살아있는 그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속에 쌓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야. 내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죠. 내 주위 사람이 내가 존재하기를 바라야. 아무리 봐도 주위 사람들 둘러보니까 다 내가 좀 빨리 갔으면 그럼 이 큰일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속에 보물이 있어야 돼. 그 이 보물을 뭐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아, 나는 살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 그래서 이런 장애증들이 나타나는데, 이 장애 현상이 나타나면 비합리적으로 내가 분노하고, 그렇죠? 비합리적으로 두렵고, 이 비합리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증은 합리성이 결여되는 거야. 합리가 더 세야 되는데, 비합리가 나를 뭐요? 확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이다. 외모가 망가질까 봐 두렵고 살이 찔까 봐 두렵고. 예. 네. 자, 이런 혹은 남들이 나를 뭐요? 약하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합리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인 쪽으로 끌려가게 돼. 끌려가는 힘에 내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진 것을 장애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확 났을 때도 분노를 감아자. 내가 이제, 에? 그래서 화만 나면 그냥 이러면은 내가 전혀 나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이거를 조절해 가면서 딱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가 쌓인 사람이라 그래? 내공이 쌓인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뭐라 그래요? 공력이라 그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도 같은 사람이라. 그럼 도 같은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공이 쌓이고 공력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진리를. 예, 진리를. 그래서 그 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 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앉아서 그 토론한 거 들어보면 이거는 난장판이야.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뭐 심각해요, 아니에요? 심각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들을 때는 그 네 명이면 네 명 다 중구난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잘 터득을 하셔가지고 뉴스타트 도를 통해야 돼. 그 뉴스타트 도를 통하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이 건강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다 자기 아 그 저 그 홍삼이 인삼보다 더 좋대. 뭐.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산삼이 더 좋다고. 아니야, 장래삼이 더 좋다니까. 이래가지고 서로 아무 근거도 없는. 다 그게 다 뭐예요? 자기들이 뭐 과학적으로 실험해본 일도 없고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들은 풍월. 네. 그래서 들은 풍월에 여러분 정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아무리 해봐도 뭐 없으면 완전히 꽝이에요. 생명 없으면 꽝이야. 그렇죠. 그 생명이 곧 사랑이니까.
그래서 아, 내 투병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그 생명이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또는 생기 그게 에너지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조절이 되는 거야. 그 무엇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 아름다움의 에너지, 진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그 반대편 에너지도 있어.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영적,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 그 사랑 진선미를 우리는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이 주는 에너지라? 정신님이 주시는 에너지야. 그리고 나를 분노하고 조절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 거짓, 배신, 질투, 분노 이런 영적 에너지는 어느 놈들로부터 와? 잡신놈들로부터. 잡신들이 넣어주는 그 에너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잡신놈들이 넣어주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 정신이 넣어주는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쌓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조절할 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저 우리 두 개가 다 고장났을 리가 없어. 그럼 이게 이상한데? 그럼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진짜 저울에 한번 내가 다시 담아자. 야, 아직도 34야. 그 이 저울도, 고장난 게 아닐까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 그러면 정식, 그게 이제 누구 소리요? 누가 넣어주는 소리요? 잡신. 그러면 정신이 뭐라 그래요? 생각을 해봐. 어떻게 그 저울 두 개가 더 고장날 수 있으며, 여기, 여기 이게 병원 저울인데, 이게 고장 났을 리가 있냐?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 병원 저울인데 이 고장이 안 났을 텐데 왜 내가 34km밖에 안 나가지? 내가 거울로 보면 뭐예요? 분명히 88km인데. 그러면 이제 정신이 뭐라 그러게? 잡신은 뭐라 그래, 그 순간에? 고장 났다니까. 요즘 저울이 말이야, 다 그래. 그럼 정신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저게, 신촌에 가서, 연세대학병원 저울을 한번 해봐. 그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그게 이상구 박사가 나온 대학이거든. 그게 저울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신과 잡신이 양쪽에서 우리를 다 땡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하며 살아가? 선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투병은 그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을 정신님을 선택하는 순간으로 이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옛날에 이상구 박사 개입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촌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아, 저울 보니까 이건 이거는 굉장한 전자 저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서 이제 체중을 다 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 그 자기도 이제 한 다섯 번째 줄 서 있다가 탁 차니까 몇 킬로? 34킬로예요. 그때 이제 정신이 든, 정신을 받아들이면 무슨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어머머,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네. 이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정신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내가 잘 들기 위하여 내가 하는 행동이 기도라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부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냥 나를 그냥 맡겨놓지 말고 그냥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즉, 치유가 되는 길을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정신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이란 그래도 정신님이면 충분합니다. 박수 쳐야지. 그래서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이런 허튼 소리를 합니다. 교회를 나와야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교회 가보니까 정신 없는 사람들 천지백갈이더라. 예수는 믿는데 뭐가 없어? 사람들이? 정신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정신만 차리면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없는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불교인들은. 또 이런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뭐 이제 15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막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못 가죠, 뭐. 참말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신라시대 사람들에게도 정신 차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렇게 사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도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쪽에도 정신이란 말도 있고 또 뭐요? 도도 있어. 그래서 도를 추구해라. 그래서 무슨 길로 가라? 정도를 걸어라. 그게 다 누구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정신님이 하나님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한국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예배당 나가든지 성당 나간 사람만 천국 간다. 카마. 그러면 저쪽 뭐예요?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가 벌써 20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즉 우라파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천국 보내고 한국에는 150년 전부터 천국 보내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부인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뭐는 부인하지 마라? 성령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정신 없는 놈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정신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결국. 왜? 예수님이란 분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수면 장애다, 불면증이다. 그래도 결국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은 뭐예요? 공포심이지, 두려움이지. 예, 네, 두려움. 예. 네.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해서 후닥닥 죽는 법 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 하나 소개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인데 하여튼 유명하려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하면 돼. 이희대 박사.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강남,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 병원에, 암센터 소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장암 말기, 온몸에 골반에도 퍼지고, 뼈에도 퍼지고,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암 4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12년을 살았어요. 12년 사는 동안에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은, 이게 왜 재발을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본래는 대장암 2기로 발견이 됐어요. 2기로 발견했다. 이거 이쯤이면 항암치료 수술하고 항암치료하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결과가 좋았어. 잘 났다. 그런데 재발했어요. 뭐 재발할 수밖에 없죠. 암센터 소장이라고 재발 안 할 리가 없죠. 보세요. 암센터 소장만큼 암 치료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건희 회장 무슨 뭐 일국의 대통령 그러면 최고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도 더 최고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암센터 소장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또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치료 다시 또 좀 좋아졌다. 그러면 또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러다 보니 항암치료를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 면역력이 자꾸 파괴돼. 자, 그래가지고 1년을 보내고 나니 결국 4기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 자, 나는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겠구나.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내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고, 한숨이나 쉬고,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자? 내가 남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 이분이 야심이 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분이 유방암 학자로서 아주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 유명 그 의사로서의 야심이 있죠. 아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하고 싶을런지도 모르죠. 또 확장하다가 또 총장으로 갈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야심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밤낮없이 연구하고 수술하고, 예? 다른 학자들보다 뭐예요? 이 연구 결과 수술 경험도 많고 그래서 논문도 많이 쓰고 이제 그래야만 학자로서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눈, 코, 뜰 새 없이 밤낮 없이 치열하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서 암에 걸리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 6개월 선고를 딱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 그래서 내가 그 이분이 정신이 이제 그때 들은 거야.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그게 이제 암의 근본적 원인이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구나를 이 사람이 딱 감지를 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느껴서 지금부터 남은 6개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들을 한번 도우는 그런 6개월을 보내고 죽자.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에 뭐예요? 존재했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듣고 그런 생각을 해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책을 냈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 자기는 암 전문가니까 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가 암 동호회나 이런 데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라디오 그 상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래이래서 암이 나았다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 책에는 뉴스타트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채식을 하십시오. 건강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라. 그 어서 듣던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걸 실천. 그리고 긍정적이더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골반에도 그래서 골반도 잘라내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댕기게 됐습니다. 지팽이 두 개를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웃어 안 웃어? 그걸 웃으면서 노래 부르.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부부간에 있을 때는 그 집은
부부간에 둘 다 병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면서 마주보고 우선 뽀뽀부터 한번 하고 여보 잘 잤어? 하고 그다음에 걱정을 모두 이러면요. 야, 우리 병 참 잘났네. 이런 마음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6개월을 그런 생활을 한 거야. 방송 상담도 하면서. 그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점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갈수록 몸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된 거야. 7개월째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검사를 하니까 암이 확 좋아진 거야. 아시겠죠? 확 좋아져. 자, 여러분.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검사를 해보니까 6개월 전부터 좋아졌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셨는데? 그대로? 예, 네, 그대로 계속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암 전문의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안 그러면 뭐라 그러게? 이제 치료할 수 있겠네. 이렇게 돼요. 이것으로 사람을 잡아요. 참,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뉴 스타트 왔어. 병원에서는 뭐요? 이제 가만 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뉴 스타트 와서 한 6개월 후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졌냐고 병원 가보니까, 와, 좋아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래? 지금 또 이제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치료해가지고 망가뜨려서 뉴 스타트에서 좋아진 거를 다시 치료하자. 그럼 이게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다시 치료한 거예요. 그럼 또다시 치료하니까, 아유, 더 줄었다. 그러다 보면 또 6개월 후에 뭐예요? 또 면역력이 더 약해지니까. 또 재발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재발하고 좋아지고 재발하고 좋아지고 재발하다가 그래가지고 11번을 한 거야.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이분이 이제 암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암 사기로서 계속 그래서 한 3년 동안 병원에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다 퍼져서 사기가 됐어요. 사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뭐, 항암제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밀고 나가자. 해가지고 이분이 그 후에 9년을 살은 거야. 아시겠죠? 그 9년 동안 암 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활동을 안 하는 거야. 왜 활동을 안 하게? 건강식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이분은 집행이 짓고도 운동하고 또 웃고 그 이분이 그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그래서 환자들 같이 데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서 유지를 시키면 암들은 사기, 말기라도 꼼짝을 안 합니다. 활동을 중단해버려요. 그런 현상을 암 동면상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암은 지금쯤 동면상태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 면역력이 조금만 좋아져도 암세포들은 면역세포, T세포 눈치를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가 조금 피곤해 보이면 나가서 까불고 돌아다니고, 네. T세포가 조금 뭐예요? 정신이 들어서 활발하다 하면, 네. 그런 현상은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T세포가 더 강해지면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렵다 하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이 장애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막 무서울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여러분 다 알아요. 또 아는 것도 이제 또 모르죠. 이게 아는 거를 아는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막 무섭다. 무섭다. 무서울 때는 언제가 무서워요? 혼자일 때가 무서워. 그렇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야. 내 혼자일 때가 무서워. 외로운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집에 아기가 있다. 응.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응? 근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죠. 계십니까? 그럼 아기가 뭐예요? 무서워. 그럼 그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 확 없어져요? 엄마가 나타났어. 그러면 마음이 쫙 놓여. 와, 꿈에 막 두려운 꿈을 꿨어. 누가 와서 안아주면 돼? 엄마가 와서 안아주면 돼. 꿈 같구나. 엄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만나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두려움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올 수 오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게?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하는. 왜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하면 사랑이 더 많이 들어올까? 참. 왜 그러냐면요.
주려고 해보니 줄 게 없어 세상에. 그러면 아, 내 속에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 소위 여러분들이 팔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응? 그러면, 야, 심령이 가난하면 하늘나라 갈 복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게 무선적이요? 무조건적이야. 야,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네?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겠네? 와,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 욕심을 없애야 천국 가는구나. 그럴듯해요, 안 해요? 또, 이제, 장로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 겸손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해요. 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천국 가려고 겸손한 척. 욕심이 없는 척.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참, 야, 내가. 욕심을 버리려니까 힘들구나. 그런 짐을 지게 된다면, 무거운 짐. 그리고 뭐요? 겸손하지도 않는 사람이 겸손한 척 하느라고 수고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수고와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할까?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욕심을 버린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심령이 부하다. 심령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죠. 내 마음 속이란 얘기예요. 그 마음 속이 부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심령이 부한 사람이 하늘 천국 간다.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래요? 거꾸로 얘기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보면, 예수님을 잘 배워보면,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조건적인가가 나타날까. 네, 무조건적 사랑을 잘 모를 때는 조건적인 이 나가 괜찮은 놈이라고? 이 정도면 뭐예요?
폼 잡고 댕길만 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해?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야, 나는 존경받을 건덕지가 뭐예요? 없구나. 더 잘 배우면, 처음에는 건덕지가 별로 없구나 하다가 좀 더 깊이 배우면, 아, 이런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배우면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게 돼요? 이야, 건덕지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야, 나라는 놈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구나. 그런 사람,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와. 이때 이제 아, 네.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좋아져 안 좋아져? 아,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가 좋아지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네. 근데 들어올수록 나는 더 형편없다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게 되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처럼 그래가지고 그 꼬라지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겠소? 좀 사랑을 베풀고 해야죠. 이거 무거운 짐 지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 나와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는 거죠. 왜? 이야, 예수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나라는 인간 이건 진짜 뭐요?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이 상구 박사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내가 나를 보니, 참, 한심해서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애통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안심해라. 내가 너를 뭐요? 위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꾸짖지 않고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가서 내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면 앞으로 기뻐져. 이런 분이야. 완전히 그렇죠. 다른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 그 하나는 을 점점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더 뭐예요? 분명해져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아시겠죠? 그래서 자, 분노가 불쑥 올라온다.
또 옛날 버릇대로 또 큰 소리가 나오려고 그런다. 더 이렇게 나오려고 그런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 탁 불러. 눈을 살짝 감고 하나님. 하면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이 나에게 초절 능력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불안 조절 장애. 그 불안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한다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신다고. 뭐, 이거 먹어보라, 저거 먹어보라 하면서, 안 먹는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낫는단 말이오? 이럽니다. 그러다가 죽는다, 아무래서. 이 사람들이요, 생각해 준다는 게, 이게 사람을 잡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죽게 됐노,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뭘 모르고 산다고, 진짜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교육을 다 사실은 다 받아야 돼. 병 안 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 뉴스타트대로 살면 병 안 걸리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들의 질병은 유전자 장애입니다. 그렇죠. 내가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예. 네. 공황장애, 공포장애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 괜히 가서 조건적인 것만 자꾸 배웠다. 그러면 여기서 배웠던 무조건적이 뭐예요? 혼란이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졌다면 앞으로는 정신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신님. 그 정신님이라 해도 하나님 알아들을 줄 아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조건반사, 공포 조건반사가 나와서 당분간은 정신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물론이지, 내가 뭐 기먹을인 줄 아냐? 알아들으실 테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긍정적인 상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두 개로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 장애증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